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보훈철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역술가 보훈도사입니다. 오늘은 부자를 만드는 안방, 대문, 부엌 풍수의 세 가지와 돈을 쏙쏙 빨아들이는 명당집을 고르는 법 여덟 가지를 함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내용만 잘 지키셔도 틀림없이 넉넉한 부를 누릴 수 있는 집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는 집을 명당으로 꾸며서 큰 부자가 되어 복을 누리고 싶으신 분들은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풍수지리에서 중국 청나라 때 조구봉이 지은 양택삼묘절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는 집의 형태와 위치, 방향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사는 집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삼묘라고 해서 안방과 대문과 부엌의 세 가지를 순수적으로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집에는 잠자는 공간, 즉 방이 주가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먹을 것을 만드는 주방이 있어야 하고 자고 먹고 하는 것 외에 출입을 할 수 있는 문이 있어야 합니다. 이 문이 삼묘에 들어가는 것은 문은 외부에서 집안으로 들어가는 대문 혹은 휴식을 취하는 거실로 들어가는 통로 역할을 하고 그 공간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범 역할도 하므로 매우 중요한 기능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양택삼묘절에서 말하는 내용을 요즘도 대문이나 현관문에 적용을 하여 매우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데요. 같은 집이라 할지라도 방위에 따라서 그 기륭 하복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쉽게 얘기를 해서 대문, 오늘날에는 현관이라고 말을 해야겠죠. 이 대문의 위치에 따라서 여러분들이나 여러분들의 집안의 가족들의 운이 크게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옛부터 이 남쪽으로 향한 남양집을 매우 선호를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남양집인 경우에는 여덟 방위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북쪽, 북서쪽, 남쪽, 동서남북의 네 곳과 그 사이의 방향인 북동쪽, 북서쪽, 남동쪽, 남서쪽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방위별로 운에 좋고 나쁨을 따져보면 남양 건물의 대문이 정북에 있으면 처음에는 크게 흥하다가 오래가지 못해서 운이 하락하는 그러한 경우가 발생하고요. 또한 부부가 상극이 되어 가정불화가 심하고 이혼 등 파경을 겪게 되고 자식들이 크게 다치어 장애를 입기도 하고 결국 집주인이 집을 나가 혼자 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남양집에서 제일 좋은 대문은 어느 쪽이냐? 바로 동남쪽입니다. 이쪽에 대문이 있으면 자식들이 모두 크게 출세를 할 수 있어 어질고 준수하게 태어나서 평탄하게 살 수 있는 터전이 되어 주는 방위입니다. 또한 집안은 번성하고 부귀함이 극에 달하기 때문에 뭐 하나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고 풍요롭게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온 가족이 건강하고 부부가 백년 해로하며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니 대대로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집으로 거듭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남양집에서 대문으로 좋은 방향은 남양으로 나 있는 대문이나 현관인데요. 이 방향으로 문이 난 집은 오복을 누리며
자손이 크게 출세하며 장수를 하는 등 좋은 운을 담고 있는 방향이 됩니다. 그러나 남향 건물의 동쪽에 현관이나 대문이 나 있으면 처음에는 길하다가 이 집에서 오래 살면 배우자가 병을 얻거나 크게 다치게 되고 자식들과 사이가 좋지 않아서 서로 상극이 되기도 합니다. 이곳의 방향은 식구마다 건강을 잃게 되나 남녀 모두가 어질고 착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잃지 않고 의로운 일을 많이 하고 사는 방향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남향집에서 제일 나쁜 경우에는 어떤 방향이냐? 남서쪽에 현관이나 대문이 나 있는 집입니다. 이러한 집은 가슴 아픈 일이 자주 발생을 하고 자식이나 후손이 단명하는 일이 생기고 사기를 당하거나 재산을 지키지 못하고 잦은 구설 시비와 소송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 후사가 끊긴다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집일지라도 부엌이 동남쪽이나 동쪽에 있으면 비보가 되어서 배우자가 안 좋은 운을 막아주게 되니 좋은 것만 취할 수 있게 됩니다. 이어서 돈을 쏙쏙 빨아들이는 명당집을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로 내 취향에 맞도록 집을 지어서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요즘은 주택이든 아파트이든 건설회사가 지어놓은 집을 분양받아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같은 아파트라 할지라도 각 동마다 타입별로 다르게 지어져 있는 아파트들 많이 보셨죠? 그런데 집의 방향에 따라서 현관이나 거실이나 주방의 위치에 따라서 기륭이 크게 달라진다라는 것 여러분들 알고 계시나요? 이러한 주택이나 아파트의 방향에 따라서 현관이나 거실이나 주방의 위치에 따라 기륭이 크게 달라진다는 것도 여러분들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들이 좋은 집을 고르는 꿀팁 8가지를 간략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따뜻한 집이어야 합니다. 풍수학에서 풍은 바람풍자를 쓰는데요. 적절한 공기소통을 도모하고 맞바람을 막아야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기온이 따뜻하려면 햇살이 잘 드는 남향이면 좋겠지요. 예전부터 남향토는 3대가 적선을 베풀어야 얻을 수 있다는 말이 있듯이 대부분 남향집을 많이 선호하게 됩니다. 이 이유는 남향집이 따뜻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두 번째로는 교통이 편리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명당이라 할지라도 사람에게 불편함이 없을 때 명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통이 좋아야 귀한 손님들이 오가며 복도 들어오기 마련입니다. 이 세 번째는 도로에 인접해 있어야 합니다. 교통도 좋아야 하지만 최소한 한 면은 도로에 접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맹지라는 그곳에 위치하는 집은 오가는 불편함 뿐만 아니라 운이 들락거리는데도 장애가 있어서 지속적인 운을 모이기가 어려운 곳입니다. 이 네 번째는 집의 전경이 좋아야 합니다. 활동의 근원지인 집은 전경이 좋아야 그 가족들에게 정신적으로 좋은 영향을 주고 건전한 사고를 갖게 하고 또 정신적 질환이 없이 건강하게 오래 살도록 만들어 줍니다. 다섯 번째는 집안에 지붕보다 높은 나무가 있으면 좋지 않습니다. 나무가 지나치게 커서 집을 압살하고 있으면 그 집은 크고 작은 일이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나무가 그 집의 주인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여섯 번째는 망해서 나간 집은 좋지 않습니다. 미신 같은 얘기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망한 이유를 찾아보면 풍수적으로 반드시 대문이나 현관 혹은 주방의 구조가 불길하게 되어 있는 그러한 집들이 많습니다. 때문에 망해서 나간 집이나 경매를 받아서 꼭 들어가야 할 때에는 반드시 집안에
불길한 구조는 없는지, 풍수학적으로 흉한 상황은 없는지 꼼꼼히 살피고 자신에게 잘 맞는 풍수 인테리어를 새로 해서 입주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곱 번째는 대문에서 안방이나 화장실 혹은 주방이 보이면 좋지 않고요. 마지막 여덟 번째로는 기존의 두 집에 담을 터서 한 집으로 사용을 하면 좋지 않고요. 이 여덟 가지와 좋은 위치에 있는 현관과 거실 그리고 주방의 위치 정도만 잘 살펴도 그 집에서 건강하게 부자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에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아직도 구독을 안 하셨거나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까지도 함께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공감하신 내용이나 다른 의견이 계신 분들은 아래 댓글창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저는 더욱더 좋은 영상을 준비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사주나 장명, 풍수 등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남 보훈철학원은 원장인 제가 상담을 해드리고 있고요. 전문 철학원이니만큼 100% 예약제로 모든 상담이 유료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끔씩 구독자님들이 전화를 하셔서 원장을 바꿔달라고 하시는데 대부분 고객들과 상담 중이라서 즉시 통화가 어렵습니다. 이럴 때에는 우리 사무실에 예약을 따로 해서 약속을 잡아주시면 예약된 시간에 제가 정성껏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